네. 김미성 웨이걸카에서는 자기애가 떨떠 넘친 재벌 2세로 오백하며 비커보다 노코킹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 박서준 씨입니다. 네, 인기가 어마어마하시죠. 네, 오늘부터 편하게 네,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정면에 살짝 아래로 한번 봐주시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왼쪽입니다. 왼쪽.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정면의 자, 아래쪽 한 번만 더 봐주십시오. 정면 아래요. 정면 아래, 네. 좋습니다. 우리 기자분들께 미소 한번 날려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박서준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누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서준 씨를, 네, 함께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팬분들만 오셨거든요. 네,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비도 오는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 역할로 지금 굉장히 로코킹이라는 수식어가 붙여졌는데요. 혹시 앞으로 또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장르나 역할이 있을까요? 네. 아, 뭐 물론 배우로서는 당연히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여태까지는 멜로가 강세인 그런 작품에 많이 출연했다면 앞으로는 좀 장르물로서도 많이 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박수로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네, 진심을 감사의 말씀드려서 네, 저희 마무 팬분들 계시거든요. 손 한번 조금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주중에. 네. 아, 인기가 어마어마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네, 바로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쪽으로.